대 맥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산가 요록, 고사신서 두 곳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. 산가 요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. 대 맥초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보리 한 말로 술을 담가 걸러내어 항아리에 담는다. 밀네 대를 누렇게 볶아 뜨거울 때 항아리에 섞어 놓고 양지 바른 곳에 두었다가 맑아지면 쓴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조리법 1. 보리 한 말로 술을 담가 걸러내어 항아리에 담는다. 2. 밀네 대를 누렇게 볶아 뜨거울 때 항아리에 섞어 담는다. 양지 바른 곳에 두었다가 맑아지면 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 두 번째 대맥초에 대한 기록, 고사신서 서명 1771년이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대맥초나 소맥초 한근 백복령가루 네 냥을 생우유에 넣고 섞어 사방 1촌의 크기로 크기의 떡을 만들어 삶아 익혀 배부르게 먹으면 100일 동안 배가 고프지 않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조리법 1. 대맥초 또는 소맥초 한 근, 백복령 가루 네 냥을 준비한다. 2. 이를 생우유에 한배 넣고 섞어 반죽한다. 3. 이의 반죽을 사방 1촌 크기 떡으로 만든다. 4. 빚은 떡을 삶아 익힌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